자, 이제 여러분이 협업을 위해서 배운 거를 그러니까 협업을 위해서 이제 배울 건다 배웠습니다. 이제 진짜 실습을 할 건데 가끔 가다가 여러분이 이제 한글 깨지는 경우 있잖아요. 한글 깨지는 거 이거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그거는 이거 다 지우겠습니다. 여러분이 문서를 만들잖아요. 문서를 만들 때 열고서 안녕을 하고 딱 한 번만 파일 누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다음에 요거를 UTF-8로 한 다음에 저장하면은 한글이 안 깨져요.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, 인코딩을 UTF-8로 한 다음 저장하면은 한글이 안 깨집니다.